자, 지금부터 중3 S반 S라이팅 11레벨 유닛 7 리스닝 파트 한번 나가볼게요. 자, 7번 Underwater Telescope 이라고 했는데 물 아래에 있는 망원경에 대한 얘기고, 원래 망원경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우리 하늘을 보면서 물체를 찾아보는 역할이잖아. 근데 물 아래에서 도대체 이 망원경의 역할은 뭔지 오늘 한번 볼 거고, 사실은 오늘 이 지문이 굉장히 어려워. 과학 지문이고 좀 물리적인 얘기가 있어서 선생님도 참 읽으면서 아 이걸 한글로도 이해하기 힘든데 영어로도 지문이 나와서 좀 어떻게 설명을 하는데 좀 한계도 있고 어렵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수업을 해서 좀 전달하는 데 선생님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 문장 한 문장씩 너희들이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하면 좀될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통문장 종이를 주지 않아서 너희들이 먼저 채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어도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드리면서 바로바로 채점을 해가면서 너희들이 차근차근 또 거기다 찍히기도 하고 문장을 좀 분석을 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끄덕끄덕이고 하는 것보다 지금 채점을 하면서 리스닝 한번 디테일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교재 앞에 너희들이 서머리한 부분 한번 볼게. 첫 번째 칸에는 Scientist, 그 다음 Universe, 그 다음 Space, 그 다음 Conditions가 있어요. 오늘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채점 한번 해보면서 필기하면서 가는 거야. Telescopes are used to observe distant objects in the universe라고 했어. 동사 먼저 찾을게. Are used. be 동사 플러스 PP야. 사용하다가 아니라 사용되다. 망원경들에 사용된 데야 to observe. 네모 칠게요. 초보 동사 to observe. 관찰하기 위해서. distant object라고 하는 먼 물체들, 멀리 있는 물체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전면부, in the universe, 어디? 우주에 있는. 됐지? 그 다음 2번. most telescopes are fixed on object in the sky. 자, are fixed도 동사 표시하시고,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fix라고 하는 거는 고치다라는 뜻이지만 고정하다라는 뜻이거든? 대부분의 망원경들은 고정된다. An object. 물체들의 고정이 된대. 어디? In the sky. 하늘. 맞잖아. 우리 하늘에 떠있는 멀리 있는 자세히 보고 싶은 거에 고정을 해놓잖아요. 1, 2번은 일반적인 얘기를 했어. 3번 볼게. However, there is a special telescope that points toward the center of the earth. 자, 우리 이 유닛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와. 근데, there is. 있어. 하나의 특별한 텔레스코프가 있는데 어떤 텔레스코프야? 대세 또 세번쳐야지. 자, 선생님이 필기 좀 해주세요. 대시라고 하는 아이는 너희들이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지? 접속사의 뒤에는 완전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품사가 완전한 문장이 오고, 관계대명사는 어떤 뒤에 있는 주어와 똑같으면 주격관계대명사, 목적어와 똑같으면 목적격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주어나 목적어 혹은 소유격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는 뭐가 와?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 오늘 요거 한번 해서 저기 보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대시 나오면 내 동사 세모 쳐서 이게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를 보면서 한번 또 보는 거야. 자, 대 볼게요. 대 다음에 그럼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한번 보자. 대 뒤에 문장을 보는 거야. 어? point. 동사네, 가리키다 라는 동사야. 그럼 얘는 아 주어가구나, 주격관계대명사. 그러면 얘 관계대명사절이 뭐를 수식하는 거야? 선에서 뭐라는 거야? 텔레스콥이라는 거야. 하지만 하나의 특별한 망원경이 있다. 어떤 망원경이라는 거야? 가리키는 망원경. toward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전치사로 무엇무엇을 향하여 라는 거야. of 나네, 제일 of는 뭐뭐의라고 했지? 비의의 지구의 중심을 향하는. 지구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하늘을 바깥으로 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쏜다는 거야. 좀 특이하지?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야. 오늘 제목과도 맞죠? 자,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 가리키는 특별한 텔레스코프가 있다. 4번 문장 볼게요. 러시아의 레이크 바이컬. 요거 지금 대문자니까 고유명사로 보시면 돼요. 러시아의 바이칼이라는 호수에서, 컴마니까 쉰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찾는다. Scientists use an underwater telescope. 3회식 문장이네. 과학자가 주어, use가 동사, 목적어는 underwater telescope. 사용한다.
수중 망원경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초성사 내놓을게요. To uncover. cover은 얘들아 덮단데 uncover는 뭐야? 덮인 거를 따는 거야. 그런 건 뭐야? 발견하는 거야. 알아내는 거야. 그렇게 접근하려고 했지. 자, 선생님 문장 구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표시하세요. 자, 과학자들은 사용한다. 하나의 수중 망원경을 알아내기 위해서. 쿨. 단서를 알아내기 위해서. 뭐에 대한 단서야? About space. 우주에 관한 단서를 알아내기 위해서 수중 망원경을 씁니다. 러시아의 이 바이칼이라는 호수에서. 그럼 점점 그 수중 망원경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 때문에 쓰이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야. 5번 문장 볼게요. They are searching for the salty particle. Are searching for 동사 표시하세요. 비동사 플러스 ing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찾고 있는 중이야. search for가 찾다야. 그냥 붙여서 외워. 뭐예요? 찾고 있어요? certain, certain. 특정한 이란 뜻이야. 특정한 particle. 작은 입자를 찾고 있대요. 대 또 나왔네.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대 오늘 잘 보자 그랬지? 대 세 번 쳐봐. 그 다음에 뒤에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본 거야. That may help explain. 될 다음에 주어가 없다. 그렇지. 그럼 얘는 주어가 대신하는 주격과 관계대명사죠. 아, 그래서 이 문장은 관계대명사. 이 대신 관계대명사로 앞에 particle이라는 요 선행사를 설명하는구나. 입자인데 어떤 입자야? May help. 도울지도 몰라. Explain. 설명하는 거를 도울지도 모르는 입자. 어떤 특정한 입자를 찾고 있대. 뭐를 설명해? 자, 뒤에. 어떻게 universe, 우주가 began, 시작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도와줄지도 모르는 특정한 입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아, 이 수중 망원경, 이 물 아래에 있는 이 망원경은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문장, 6번. In the past, 과거에는 그렇죠. The particle, 아까 선생님이 particle라는 것은 작은 입자를 얘기했어. 그 입자는 manage to라고 해서 manage to 동사표 삽시다. manage to. manage to는 가까스로 무엇을 하다라는 거야. 근데 뒤에 would라는 거는 피하다, 빠져나가다 라는 뜻이야. 가까스로 빠져나갔대. 뭐를 빠져나갔냐면 telescopic device. 그 망원경의 디바이스라는 것은 장비, 기기라고 배웠죠. 장치를 가까스로 빠져나갔대. 그 말은 뭐야? 옛날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어서 화두를 대고 듣더니 그게 망원경에 잡히지가 않는 거야. 가까스로 빠져나간 거야. 지금 과거에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옛날엔 도전을 했었구나. 근데 얘네가 망원경에 잡히진 않았다라는 거야. 여기. 자, 필기 또 한번 해보자. manage to. 뒤에 당연히 좀 동사 와요. 자주 나오니까 꼭 외워주시고요. 자, previous theory, studies. 이전의 study, 연구들은 오직 만들어냈대. indirect evidence. 간접적, 너희 direct는 직접적이죠. indirect 하면, 간접적이지 않은 거. 아, direct가 뜨면, direct가 직접적인 거고, indirect라는 거는 간접적인 거. 간접적인 증거를 만들어냈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딱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래. 또 됐나 왔네. 됐나 선생님이 항상 오늘 뭔지 접속선의 관계대명사 좀 확인하자 그랬어. 자, 볼게요. The particle existed. 잘 생각해봐. Particle. 입자는 존재한다. 입자는 존재한다. 선생님 목적 없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래. 그럼 네 말대로 따지면 이게 목적어라면 선행사가 아니 되지 않습니까? 입자는 존재한다. 증거를. 말이 안 돼. 존재하다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냥 주어가 존재하는 거야. 주어는 존재한다. 입자는 존재한다. 얘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해. 그 말은 저 대신 뭐라는 거야?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라는 거야. 접속사 뒤에는 내가 뭐라고? 완전한 문장이라는데 얘가 완전한 문장이야. 주어 동사 얘는 목적과 필요 없는 동사니까. 자, 그러면 접속사인데 선생님 우리 여기 갑자기 왜 접속사예요?
동격의 접속사라는 거 기억나니? 바로 앞에 있는 evidence, 증거라는 거를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동격이라는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증거인데 무슨 증거야? That the particle exists. 원자가, 입자가 존재하는 증거. 증거. 근데 그 간접적인 증거를 만들어야겠대. 옛날에는 증거는 있어. 하지만 간접적인. 근데 무슨 증거? 이 입자가 존재했다라는 증거는 있어.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알아보려고 마음을 불렀더니 얘네가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라고 만들어내서 우리가 지금 수중마음을까지 왔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8번 문장. Scientists believe. 주어 동사 표시에 과학자들은 믿는다. That. 세 번 주세요. Rays from outer space leave the particles on Earth. 라고 했네. 자, 여기서 보면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저기는 접속사죠. 왜냐하면 여기는 앞에 선행사도 없어 얘들아. 빌리브 동사니까 선행사가 당연히 관계동사 아니라 그냥 너희들은 그냥 당연히 이건 접속사지. 이건 이제 알 수 있죠? 과학자들은 믿는데 뭐라고 믿냐면 뒤에 문장이라고 믿는 거야. Rays from outer space leave가 두 번째 동사지. 그럼 얘가 주어라는 건데 주어 너무 길어? 괜찮아. 정면과 빼버리면 하나 남잖아. Ray라는 건 광선이야. 광선인데 밖에 외부의 우주로부터 온 광선들이 남긴데 뭐를 남기냐면 입자들을 오늘에서 이걸 믿어. 그러니까 광선 중에 우리가 거기 있는 입자들을 우리가 잘 찾으면 도대체 우주라는 게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되잖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외부 우주에서 들어오는 그 빛에 대한 입자를 분석을 하려고 마음먹을 막 했더니 그 입자가 빠져나가는 거야. 이해됐죠? 자, 9번 문장. Lake Baikal provides scientists with the best conditions for finding the particles. 라고 했어. 너희들 이거 딕테이션 한 거 맞춰보면서 이거 수고 하나 적어볼게요.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Provide라는 동사를 제공하다 많이 할 거야. 볼게요, 그러면. 자. 바이칼 호수는 제공한다. A. Scientist A에게 뭐를 제공해? With the best condition. 최상의, 최고의 상태, 조건들을 제공합니다. For, 뭐를 위해서야? For finding the particles. 그 입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최고의 컨디션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못 찾았잖아. 근데 그 바이칼 호수는 과학자들에게 그런 걸 제공한대요. 그다음 10번 문장 볼게요. Being. Being이라는 거는 되다인데 문장 맨 앞에 Being이 와서 한자 문자로 보면 돼. 그냥 되면서 이렇게. Being the deepest lake in the world. 최상급이지. 가장 깊은 호수. 세상에서 가장 깊은 호수가 되면서 그 다음 주어 동사 찾는 거야. It protects. 그것은 protect의 동사 표시에 그것은 보호한다. The device. device라는 거는 장비라 그랬지. 여기서 말하는 장비는 텔레스컵을 얘기하는 거야. 장비를 보호한대. From any interference. interference라는 건 어떤 방해야. 어떠한 방해들로부터 보호한대요. 자, 다시. 세상에서 제일 깊은 호수이면서 그것을 보호한대, 장비를. From any interference. 어떠한 방해로부터.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어떠한 방해 요소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호수는 보호하는 거야. 그 장비를 뭐로부터? 어떠한 방해로부터. 그래서 빠져나가는 게 없어지는 거야. 볼게요. The telescope sensor. 그 망원경의 센서들을 can discern 동사 표시. can은 할 수 있다고 discern은 포착하다야. 포착할 수 있어. 아주 작은 양의 에너지를. That. 됐나왔지?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랬어? 됐다음에 주어 없네. 그럼 얘는 관계된 동사. 선행사는 에너지겠죠. 에너지인데 무슨 에너지를 설명하는 거야? come from. 오는. 뭐로부터 오는? 그 원자로부터 온대. going through material. 어떤 뭐로부터? 뭐하는?
순서는 뭐뭐를 통해서죠. 자, 3점이죠. 그 물질, 여기서 물질 넣어볼게. 물질을 통해서 오는 이거 현재분사야. 오는 분자로부터 온. 자, 그래서 오다가 아니라 그냥 거프를 하나로 볼게. 통과하다로 볼게. 네, 그래서 통과하는 통과하는 다음에 얘 going through까지 갈게. 원래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인데 그냥 go through 자체를 통과하다 그래서 통과하는 입자. 어떠한 물질들을 통과하는 입자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포착할 수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을 통과해서 오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고 그걸 보면 그 물질들이 다 통과를 해서 잡히지 않는 거야. 근데 그 망원경에 센서가 있는데 그게 그런 에너지에 아주 조그만 걸 포착할 수 있는 거죠. 빠져나가는 에너지 아주 소량이. 다음 10번. Scientists believe. 과학자들을 믿어요. 똑같아. 데디아의 문장을 믿는 거야. The particles carry. 자, particles가 동사겠다. 입자들은 carry. 운반하다죠. 운반하는 건 전달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운반하다, 전달하다. 자, 과학자들이 또 믿는 건 뭐냐면 그 입자들은 운반한다. 뭐를? 귀중한 information, valuable. 중요한 단어야. 귀중한 정보를 운반한다고. 뭐에 대해? About cosmic. Cosmic이라는 건 우주의라는 거 앞으로 자주 볼 수가, 자주 볼 거야. Explosion. Explore 하면 뭔가 폭발하다잖아. Explosion. S-I-O-N 읽고 나서 명사형이야. 우주의 폭발들에 대한 아주 귀중한 정보를 날른대. 그 말은 그 입자들. 아주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면 그 잡히지 않았던 그 입자들, 빠져나가는 그 입자들. 그거를 잡아야지 그 우주의 폭발에 대한 정보가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가 위에 올려놓아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물 아래로 가면 세상에서 제일 깊은 호수니까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를 다 찾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밑으로 쏘아지는 것까지 입자들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거를 파헤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치? 자, 또 된 거 왔어요. 뒤에 한번 완전 불완전 보자. 주어 없네. 불완전하네. 응? 축격하는 형태야. 앞에는 명사. 선행사. Explosion. 폭발이겠죠. 어떤 폭발이야? 일어난. 과거에 일어난. 우주의 폭발에 대한 아주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다. 그래서 왜 그렇게 과학자들이 왜 그 보이 잡히지도 않은 입자에 집착하느냐? 옛날의 과거의 우주에 대한 폭발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 정보,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 이렇게 문제가 끝났네. 그다음 너희들 이건 좀 내용이 어렵겠지만 리딩에 가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보고. 일단 선생님 영상을 잠깐 멈춘 다음에 우리 그 문제 확인하는 거 옆에 이제 네 문제 있죠? 그거 풀고 지금 다 풀면 다시 영상 플레이해서 다 맞춰볼게요. 자, 1번 맞춰볼게.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봤던 이 문장에 대한 주제는요, 3번이에요. 수정 망원경인데 사용된 뭐 어떤 작은 그 입자의 그 리서치를 위해서 사용된 수정 망원경. 정답 3번 채점하시고요. 2번.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 데 도와준다 그랬죠? 이게 원자가 어떻게, 이 원자가 무엇을 설명해 준다 그랬어? 지구가, 지구네.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야. 2번. 자, 그 다음 3번. Previous라는 거는 이전에, 이전의 스터디는 우리에게 간접적인 증거를 줬지. 그래서 우리 직접적인 걸 찾기 위해서 그 망원경을 대동을 한 거고 지금 정답은 2번이에요. 4번 보자. 왜 특별한 원자가 있을까? 왜냐하면 얘네들이 폭발을 하면서 지구에, 저기 밖에 우주에다가 그런 어떤 것들을 남겨놔서 그 광선들이 그 우주 바깥에서 지구로 쏘아 들어오면서 그 입자들이 같이 딸려 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거를 통해서 지구가 어떻게 생성,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를 우리가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이제 T1, T2 한번 보자. T1, T2.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듣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를 먼저 볼게. 자, reservation. 선생님이 reserve라는 거는 얘
예약하다, reservation 예약이라는 단어고, 이름 티나럭스님이고요. 체크인, 체크아웃. 뭔가 체크인, 체크아웃 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호텔, 숙박업 이런 거 보면 되죠? 밤이 나왔네. 자, 이 중에 틀린 정보 하나 고르는 거야. 자, let's go 드립니다. 뭐드릴까요? I would like to make a reservation. 이거 예약하다라고 했어? 예약하고 싶습니다. May I have your name details? 내가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Details, 세부사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내 이름은요, 티나랍슨이고요. 맞았으니까 지워. 지워가면서 등록 가는 거야. I want a double bedroom. 저 double bedroom 원해요. Double bedroom, 맞아. 근데 끝까지 봐야 되더라. 일단 제끼면 안 돼. And if it's possible,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Can I get a room with the view of the city? View of the city, 도시의 뷰를 가진 방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봐봐. With the seaside view라고 했어. 끝까지 들어가야지. How many nights will you stay? How many nights? 몇 밤 will you stay? 머물 거예요? 아직 이거에 대한 답은 안 들었어? 몇 밤 물어볼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2월 21일 맞죠? 체크인. And we'll stay for 3 nights. 3박을 한대요. 그렇게 한대. 그럼 21일 날 들어가. 22, 23, 24. 딱 3일의 밤을 자는 거잖아. 맞죠? Okay, your check-out time is at 1 o'clock on 24th. 너 24일 날 1시에 체크아웃이야. Is there any other thing can I do for you? 내가 널 뭐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아니야, 괜찮아요. 고마워요. 오, 그러면 얘, 이거, 시사이드 뷰가 아니라 시리드 된다는 건가 봐. 그래서 얘는 D번이 틀렸지. 됐지? 두 번째 디테일 한번 펴볼게요. 자, as the number of working mothers. 자, 숫자야. 근데 뭐의 숫자? 5분 항상 뭐이라 그랬죠? 얘가 주어지. 숫자인데, working mothers. 일하는 엄마들. 일하는 엄마들의 숫자가 has increased. 얘가 주어네. 아, 동사네. increase는 증가하다. 증가해 왔다. 근데 as라는 접속사만 뒤에 문장. 자, 일하는 엄마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뭐 하면서라고 해서 하겠다. as 접속사는. They started. 그들이 시작했대요. To look for. 찾는 거를 시작했어. A child minder. Minder이라는 거는 뭔가를 보고 뭐랄까 보디가든? 약간 경호원? 이런 거야.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약간 보호해주는 사람을 찾기를 시작했대. The child minder is also called a nanny. 그 아이들 경호원은 is also called. is called죠? 불린다. 내니라고 불린다. 우리 여기 유모, 아이를 봐주는 사람 내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Employer hire them. 자, employer. 지금 저번에 설명했지. Employ라는 게 고용하다라는 동사야. 고용하다라는 동사인데 employ에다가 e가 붙으면 고용을 당하는 사람이라 했죠. 고용인. Employer 하면 고용주, 고용주는 회사. Employee 하면 고용인인 얘는 직원이죠. Employee 똑같은 단어에다가 뒤에 유단어만 붙이면 된다고 했던 거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설명을 했어요. 근데 Employer 하니까 얘는 고용한 사람이야. 돈을 주고 내가 너 이렇게 일해줘라고 하는 그 고용자는 hire 쓴대 사람에게 고용하다라는 동사야. 그들을 to do 하도록 이 오형식이야. 다시 고용주는 고용합니다. 그들을 하도록 some light housework. 여기서 light라는 거는 뭐 가벼운이라는 거야. 가벼운 집안일을 하도록 고용한대. And 그다음 두 번째 목적격 보호관네. 얘도 옷이 초계네. 얘는 지금 첫 번째고. Take care of the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을 돌보라고 고용을 한대요. However, 하지만 they want their nannies to have a good education skills for children nowadays. 옛날에는 집안일 하면서 애 좀 봐주세요라 그래서 우리 내미를 고용했는데 however 들어가면 내용이 바뀌어. 하지만 they want 얘도 역시 오형식입니다. 그들은 원합니다. their nannies 얘가 목적어야 그들의 유모에게 원하는데 뭐 하는 걸 원해? to have 갖는 거 좋은 education 교육을 skill 교육의 skill 교육의 그 skill을 갖도록 요구한대 원한대 누구를 위해서?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nowadays 요즘에 옛날에는 집안일을 하면서 애를 조금 돌봐라는데 요즘에는
education 스킬을 가질 수 있도록 원하는구나. Some people even hire. Hire 약간 고용하다라는 동사라고 그랬어. 몇몇 사람들을 심지어 고용합니다. 내리를. Who 나왔어? 관계대명사자 앞에 있는 내리가 어떤 내리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다. Who can speak? 말을 할 수 있어. English or Chinese. 영어나 중동어를 말할 수 있는 내니를 고용한대. 그러니까 이렇게 중동어나 영어를 말하는 거는 그 내디케이션 스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Not true. 사실이 아닌 거. 지금 두 번째 우리가 들은 건 사실이 아닌 거 모르는 거야. A번. Another name for children like is nanny. 우리 아이들 경호원의 또 다른 말은 내리네. 맞죠? 네. There are less working mothers than before. 자, there are. 뭐뭐가 있다. Less가 있으니까 덜 있다. 우리 뭐를 반대로다, 피곤. 그러면 덜 있어. 뭘 하는 게 덜 있어? 일하는 엄마가 덜 있대. 전보다. 이거 완전 반대죠. Working mothers hire nannies. 일하는 엄마들은 내니를 고용합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2번까지 할게. 몇몇 사람들은 내리를 고용했던 분이 다른 나라의 랭귀지를 말하네. 자, 그러면 사실이 아닌 거는 이거죠. 이전보다 일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서 라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닌 거 모르는 거니까 B번이 정답이에요. 자, 뒷장 넘겨서 듣고 하는 거 체크해 봅시다. Details, possible, stay, few, double 이 나왔고요. 빈 칸에 들어갈 말.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들어간, 두 번째 본 우리 그거에 대한 주제는요, C번이에요. Working mothers hire nannies. 일하는 엄마들은 내니를 고용을 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쵸. 근데 그 어떤 종류가 다른 거지. 옛날에는 단순하게 아이를 돌봤던 요즘은 좋은 그 good education skill까지 가진 내니를 구한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 이거 지금 리스닝은 여기까지 끝났고 리딩 듣기 전에 너희들이 그 뒤에 리딩 시작하기 전에 단어 시험 보는 거 있죠? 30초 외우고 30초 하는 거 그거 다 보고 너희들이 타이머 켜고 그거 다 보고 한 다음에 리딩 수업 들을게. 그래서 그거 단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리딩 수업 하면 될 것 같아.